자, 이렇게 잠깐 보니까 네. 이게 본인네 집은 우리 같은 무당이 있었다 소리 나와요. 네. 어?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많이 집 자체가 많이 비었는데 고모 할머니가 그러니까 신당 같은 거 이렇게 좀 모시고 그렇죠? 계셨었어요. 네. 고모 할머니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신명인지 귀신인지 귀신도 많이 따라 들어온 걸로 네. 보여요. 왜냐면 사람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씻잖아. 그죠? 네. 네. 근데 본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은 뭐안 좋고 궂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뭔가를 털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하시는 없어요. 딱히 정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일도 조금 했었건지 배운다고 이제 갔던 거였거든. 얼마 안 했었거든요. 한 6번 갔나 갔는데. 근데 제가 몸이 좀 되게 아파가지고 아버지 간병도 뭐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일을 못 했었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게, 6개월? 아니요. 6번 갔어요. 6번? 예,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서. 장례식장을? 그 일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고 이런 거 딱히 무섭진 않으니까 가도 별 무섭진 않더라고요. 아니, 무서운 건 없어요. 네네. 근데, 자, 집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네. 모시던 분이 있고 한데, 네. 그런 데를 가면은, 진짜 본인이 네. 팔다리 안 부러지고, 어? 그래서 부러진 것 같아요, 잘못 안된 게, 다리가. 그래서 부러진 것 아, 같아요. 다리 부러졌다고. 네, 맞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모셨던 신이 있는데, 네. 그런 장례식장 가서 일을 하니, 다리 몽둥이 분질어지지. 진짜로 그럼요. 팔도 분질어져요. 아프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장례식장 다니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니, 장례식장을 아예. 가족이거나 그러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예. 그걸 직업으로 간다는 거는 아니구나. 안 맞아요. 안 알겠어요. 맞아요. 특히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어쨌든 집안에 우리 같이 모시던 그런 할머니가 있으니까, 네. 계셨는데, 신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네. 그러면 남의 집 귀신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오면 막 머리 아프고 막 두통이 있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 그렇겠지. 엄청 받았었어요. 그래. 네.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니까, 이거 완인데, 이 정도 다칠 게 아닌데 하고 다쳤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엄청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뭐 사람하고 다루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좋으면서 맞아요. 그거 좋아서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사람 때문에. 그래. 네. 어쨌든 장례 쪽으로의 직업은 본인은 안 맞아요. 네. 그럼 장사 같은 거는요? 장사를 해도 아니에요. 본인은 좀 힘들어요. 장사가요? 장사도 힘들어. 그냥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요양보호사 같은 거는요? 요양보호사. 안 될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맞아요. 공부해서 제가 시험 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안 맞아요. 근데 딱히 말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네, 그냥 편하게. 본인도, 우리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본인도 인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네. 그걸 갖다 거부를 하고, 아니다, 나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부한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뭐, 그냥, 그게 옛날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만약에 내가 힘드니까, 만약에 하면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으면은,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네. 볼 때는 네. 본인 아니면 네. 사춘자로, 사촌 이제 네네네네.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도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보면은 본인이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게 뭐 어쨌든 뭐 하고 싶어서 돈 때문에 해봤던 갔어요, 게, 돈 때문에. 진짜 전체 돈 때문에 간 거예요. 돈이라고 해도 사실이 사람이 네. 보통 사람들은요 무서워하죠. 안 가려고 그러지. 맞아요, 전돈 때문에 그냥 갔어요.
별로 그런 거 안 무서워해서. 근데 네. 본인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 내가 볼 때는 무조건일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엄마가 너 전부로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보시는 그러니까 엄마 위쪽에 언니한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분 얼굴 봤었거든요. 약간 놀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릴 때 20대 초반에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엄마가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자면서 해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그분이 또 얘기하시는데 아버지가 아프다. 근데 내가 시집 언제 갈 수, 이 아가는 시집 언제 가겠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좋은 남자 다 놓쳤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께서 좋은 남자 다 놓쳤고 안 되면 정한. 근데 닭살 끼친 것 봐. 네. 안 되면 선녀 그냥 모시고 사는 게 야는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만 오른손으로 집어봐요. 이렇게. 근데 본인은 무조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 할머니가 그냥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지켜본다. 네.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신은 눌린다 해서 눌리질 않아요. 신이 어떻게 눌려요? 조상이라면 누르겠지. 근데 신은 못 눌러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뭔가를 아시고 아시는 거지. 아세요. 네. 본인이 아 그런 게 네, 엄마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고. 거는. 그러니까 엄마는 성씨가 뭐야? 남가세요. 의령 남가. 아. 그러니까 원래 엄마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엄마 신경이 쓰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가거나 나한테 온댔는데 내보고 보더니 네가 좀 크다고 말씀. 커요.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네. 지금 우리 같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민감하거든. 네. 본인 민감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을 쓰면은 뭐 생각을 하거나 신경을 쓰면은 뭘 못해. 맞아요. 뭐 하다 못해 진짜 뭐 내일 어디를 가야 된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네 맞아요. 오늘도 잠 못 잤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고. 네. 본인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무조건 뭐 몇 프로다가 없어요. 근데 뭐 막 보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뭐 막 들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가 네. 굿을 왜 해? 내린 굿을. 그렇겠죠. 거기서 터야 되지. 근데 지금은 본인들 보면은 네. 본인 조상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조상 이런 거를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적이지 원 이제 이런 거를 다 깨끗하게 이제 보낼 분들 보내고 이렇게 정리하실 분 정리하고 나면 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눈이 보여? 아니죠 그건. 그렇지. 네. 아기가 커가면서 뭔가 이제 육신이 이제 제대로 신경이 자리 잡아가면서 천천히 보인단 말이야. 네. 뿌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은 오는 방법이 다 틀려요. 왜냐면 성이 틀리고 조상이 틀리고 사람이 틀리고 다 틀린데 네. 신이 뭐 어떤 사람이 뭐 손으로 오고 뭐 한다고 해서 나도 그럴 거다 아니에요. 다 틀리게 와요 사람은. 그리고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을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맞아.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게 이제 직성의 직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한 번씩 네. 느낌이 촉도 잘 맞았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본인은 네. 다른 거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봐요 되나 괜히 돈만 더 날려. 그렇구나.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선생님. 뭐 좀 이런 말 들어서 저기 할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은 하고 있어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늦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42인데요. 뭘 늦어요? 60대서도 아, 봤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60대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이가 내가 너무 많지 않겠니? 뭐, 젊었을 때 왔으면 뭐 에휴 나이가 신은
나이가 없어요. 신이 무슨 나이가 있어? 인간이 나이가 있는 거지. 그래도 좀 할 날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봐요, 되나.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이 신벌전이라고 그래요. 신의 벌이 내려와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어려서 오는 아기들 애들도 네. 있지만 나이 들어서 신이 뭐 20대도 오고 30대, 40대도 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찍 왔어도 이게 사실은 꽃봉오리가 탁 터지는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림도 꽃봉오리가 피기 전에 강제로 피워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안 되잖아. 네. 또 이게 필 때가 됐는데도 안 피고 있어.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그 애는 언젠간 썩어요. 그냥 뚝 떨어져. 그렇겠죠. 왜? 딱 타면서 공기하고 이렇게 산소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면은 썩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고략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은 네. 다른 거 없고 그냥 준비를 하시는 게 빨라요. 그렇구나. 괜히 네. 지금 뭐 이제 지금 다리 다쳤는데 또 다른 데로 또 저기 그래서 지금 마시고. 자꾸 일을 하는 데서는 자꾸 연락은 오는데 이번 달까지 기회를 준다고는 하시는데 아, 저거 가야 되나 다리가 아픈데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가봐요 가보면 알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본인은 무조건 무당 해야 돼 무당 안 해봐라 뭐 겁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앞전에 그러니까 서른 초반 때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지금도 힘들긴 한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더 힘들어봐야지. 또 좀 괜찮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완전 나와버리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생각은 하는데 바람이 네. 계속 불어요? 아니야. 바람도 쉬어가. 그 때는 아 내가 이제 지났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앞날을 못 보는 게 사람이잖아. 그렇죠. 또 바람이 온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1년에 우리나라에 태풍 한 번만 지나가? 아니죠. 크고 작게는 한 열 몇 번이 지나가요. 네. 똑같은 거야 인생도. 근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 수습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고 나면 아 이제 태풍 끝났겠지. 어머 또 와. 계속 부딪치겠죠. 그건 또 계속 반복이야. 그리고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없겠죠.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는 준비를 해야 되네요. 네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거 뭐 볼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딱 이렇게 아까는 다른 걸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바로 나오는데 뭐. 난 좀 편하게 어떻게 살겠나 좀 뭘 하면 되겠나. 그게 편한 거야. 저는요? 그걸 물어봤어요. 좀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신의 길이 네. 쉬운 건 아니에요. 네네네. 노력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내가 편하다고 하는 거는 마음도 편할 것이고 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신에서 먹여주고 살려주는 거는 해주시니까 네. 굶어 죽이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 있죠. 집안도 편안하게 해줄 것이고 바람이 일단 자잖아. 그러게요. 아버지도 아프고 엄마도 몸 안 좋고 동생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동생도 시집을 안 갔거든요. 시집을 다 안 가서 아니 시집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뭔가가 이제 매듭을 지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꽃이 필 때가 됐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본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반대 안 하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부모님들도 살아생전에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시는 게 이렇게 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물론 뭐 본인 인생도 있지만 네. 내 인생이 어차피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편하게. 인정하고 가는 게 편해요. 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몸으로 더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예비적 신호라 그래요. 네가 그런 데를 가? 네, 네. 무슨 말인지. 신을 모셔야 될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일을 해? 전 그 생각은 했어요.
아, 어, 엄마 이게 다칠 게 아닌데 내가 생각지도 못해 다쳤는데 이게 아버지가 혹시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오셔가지고 저러나?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을 한지 나라에서 하는 일을 하다가 결론은 해야 된다. 신을 받으셔야 된다.